2020년 5월 24일 낮 12시 44분입니다. 네, 증시가 좀 떨어졌죠. 네, 금요일날 또 뉴욕 증시 한 5%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월요일날 아마 시작할 때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수익 본 거 아마 수익 실현 여기저기서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때 한번 뺐다가 다시 좀 들어 올리는 것도 뭐 괜찮아 보이는데 뭐 동학개미들이 또 열심히 또 투자해주면 네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버티거나.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 지금 전체적으로 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죠. 여기 종목 STX랑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흐름만 대충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렇게 보이긴 한데 아 좀 애매한데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계속 지금 버텨주고 있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역시 그냥 지켜보고 있고요. 단타를 좀 할까도 생각 중인데 구간이 보이긴 한데 지금은 좀 위험해 보여요. 사실 할 거면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일단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네요. 그죠?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2300원 초반에 사실 매도할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매도 안 했습니다. 30% 정도 매도하고 70%는 그냥 냅뒀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어차피 2300원대 매도할 거면 나중에 뭐 많이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냅뒀고요. 흐름 봐서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2300원대 매도할 수도 있어요. 흐름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좀 빠지는 쪽에 무게를 좀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추매 구간은 이 정도 되겠죠. 아시아나 항공은 네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시초가에서 좀 급등이 나왔어요. 시작할 때 사실 회의 때문에 못 팔 뻔했는데 9시 정각에 네, 회의 들어가는 도중에 네 매도를 했습니다. 급등이 갑자기 떠가지고 추매한 거 네, 다 매도했고요. 요날 조금씩 추매를 했어요. 3,900원 초반 그 다음에 3,800원대 사실 3,700원대 정도가 괜찮은데 6,700원 요 정도가 좋긴 한데 일단 추매 좀 했고요. 평단 지금 이제 4,040 정도 네 그래도 뭐 전체적인 수익 따져보려면 그래도 4,000원 2,300원 정도는 돼야 전체 수익 이 될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건 좀 추매한 거 다시 또 4,000원 부근 네 이때 매도 할 거고요. 아마 3,900원대 4,000원 초반대 이렇게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금 자본 잠식부터 해서 뭐 문제가 좀 많긴 한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현산이죠. HDC에서 정부 지원 받고 그 다음에 좀 싸게 사는 네 그거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네. 키스트 보겠습니다. 키스트 뭐 좀 애매하죠. 네. 지금은 딱히 뭐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일단 큰 흐름 보이면 그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막 1, 20%, 20%대 같은데 뭐 수익 중이고요. 네. 일단은 흐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니언 머티리얼은 뭐 트럼프 덕이라고 해야겠죠. 네,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중국이랑 잘 해결하는 만에 하는데 중국이랑 교역을 크게 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0곳이 넘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뭐 중국을 제외하고 하자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미국도 많이 힘듭니다. 네, 일단 대선용 작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찌됐건 제가 남은 비중은 3,000원에서 3,500원에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000원 초반에 일부 매도했고요. 아마 화요일 정도의 전량 매도하지 않을까. 3,500원 정도 잡고는 있는데 혹시 모를 4,000원 그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정도도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정도까지 한번 보고
꺾이면 나중에 올라가든 말든 일단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전고점 나올 확률도 제법 있을 것 같긴 해요. 트럼프 재선 때문에. 하지만 뭐 수익 충분히 지금 봤기 때문에 미련 없이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푸른 기술을 보겠습니다. 푸른 기술 여전히 고점이죠. 네. 여기도 뭐 특별히 아직까지는 뭐라고 뭐 할 얘기 없네요. 흥국화재 유비. 네. 그때 요날 좀 급등 흥국화재부터 해서 흥국화재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뭐 우선주 포함해서 뭐 실적이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뉴스는 따로 안 봤고. 네. 어찌됐건 뭐 잠깐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고요.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니까 네, 좀 대기하고 있다가 좀 빠지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제약은 지금 빠지고 있죠. 이 정도 버텨주면 다행인데 좀 밀리면 좀 많이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이 종목도 뭐 수익이라서 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진 않는데 나중에 한 2분기 3분기 매출 잘 나올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최소 일단 10,000원에 잡고 있고 뭐 잘 가면 15,000원 부근 이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힐릭스미스는 좀 많이 좀 빠졌는데 좀 더 빠져주면 이제 매수가가 오는 거죠. 한 이 정도 부근 이제 매수하시면 네, 됩니다. 매수 하셨다가 나중에 증시와 별개로 뭐 임상이나 뭐 개별 호재 급등 나왔을 때 이렇게 윗골이 자주 나오죠. 이때 이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헬릭스미스는 이제 매수는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서 이걸 좀 뺄까 관종에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 또 단타할 수도 있어서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IHQ 보겠습니다.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 그래도 뭐 괜찮아요. 네, 일단 비중 아직 30% 남았는데 추매할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종목도 한 가을 정도, 네, 가을이나 겨울 정도 되면 거의 한 요 정도 부근까지는 거의 올라오지 않을까. 증시가 말도 안 되게 밀리지 않은 이상 요 정도까지는 지금 치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기계는 좀 애매하죠. 지금 4,000원 계속 한 3번 찍어줬죠. 4,000원 여기가 이제 매도 타이밍인데 일단 여기서 아마 수익 실현 혹은 뭐 저항이 크게 있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누른다거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빠지는지 일단 지켜보려고 냅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중은 좀 많이 줄여놓긴 해서 일단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빠지는지는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일단 예, 지켜보는 중입니다. 덱스터를 보겠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드디어 금요일날 매수 들어갔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좋지 않은 가격. 네, 조금 더 낮으면 좋은데 5,000원 뭐 초반, 네, 5,500원 이하 이 정도가 좋긴 한데 그래도 5,700원대에도 제법 메리트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매수 들어갔습니다. 간만에 이제 매수 들어갔고요. 목표는 일단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네, 이 정도 보고 있고. 좀 극장 쪽 아마 좀 잘 돼야 될 텐데 주말에 한번 집 근처 극장 가봤는데 여전히 사람 너무 없어서 거의 망할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좀 시간은 필요한 것 같은데 용역부터 해서 CJ 뭐 제2대 주주 됐고 그 다음에 용역 22억짜리 또 영화 계약하고 했는데 드라마 쪽 넷플릭스나 뭐 이런 쪽 시즌 들어가는 거 아마 그쪽으로 좀 같이 엮였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시우메디칼은 네, 여기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로보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의료용 로봇 네, 로봇 관련 주에서 뭐 오르는 것 같아요. 역시 뭐 테마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르면 좀 매도 하시면 되겠죠. 이 종목은 뭐 매수할 타이밍이 딱 이때 나오긴 했는데 뭐 재무제표 일단 한번 나왔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단타로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인트로메딕도 이제 매수를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좀 보고 있는데 아직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은데
아직은 수익이고요. 2360 정도 제가 평단이기 때문에 뭐 좀 더 빠져줘도 괜찮고요. 뭐 올라가면 뭐 가지고 있는 걸로 수익 낼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금이 좀 줄어서 추매를 하긴 더 할 것 같은데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항상 뭐 단타로만 보던 종목이니까. 수성 보겠습니다. 수성은 아직 매수하기는 좀 높은 가격이죠. 그래도 좀 흐름상 살짝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져주면 단타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G비전을 보겠습니다. IG비전 같은 경우에 좀 흐름이 우상향 올라갈 분위기죠. 일단은 이제 21대 국회 이제 한 10일도 안 남았어요. 네. 아마 제1 공약이라고 하니까 아마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가격에 저는 굳이 사고 싶진 않아서요. 일단 증시 무너져서 자리 좋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주 있기 때문에 10주로 네, 수익을 보든지 아니면 나중에 조정 왔을 때 추매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위니푸드 종목도 뭐 수익이긴 한데 좀 애매해요. 지금 계속 요 구간에서 이제 버텨주고 있고 이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종목도 빠지기도 쉽고 올라가기도 쉬운데 일단 개별 호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일단 요 종목도 상당히 좀 지루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일단 목표는 한 3개월 6개월 뒤이기 때문에 큰 신경 안 쓰고 네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국일재지는 아직도 매도할 구간이죠. 흐름상 보면 한번 급락 시원하게 나와줄 것 같은 네 이렇게 한번 쭉쭉쭉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아직까진 잘 버텨주고 있네요. 깨끗한 나라 후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매수를 좀 더 했습니다. 제가 요날 좀 매수를 좀 더 해서 요날도 했던가 아마 기억이 안 나고 아마 이날은 했어요. 이날 조금 더 많이 매집해서 비중이 그래도 조금 실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실렸다고 볼 수 있고 뭐 당장 안 오르더라도 6개월 혹은 뭐 1년 안에 수익 최소 20% 이상은 나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실적주로서 급등 나올 확률이 좀 높아졌죠. 항상 좀 별로였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에는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뭐 화장지도 그렇고 뭐 소독제 같은 경우 뭐 마스크 뭐 이것저것 해서 좀 제지 쪽이 좀 수혜를 볼 거예요. 아마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긴 한데 잘 매집하시면 될 거예요. SN코어도 지금 현재 수익이긴 한데 7,000원 후반대 사놓고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좀 꺾였어요. 역시 목표는 이제 최소한 10,000원 정도 요까지 보고 있고 운 좋으면 한 13,000원, 15,0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가니까 타이밍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4차 산업 네,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네, 언젠가 올라갈 겁니다. 네, 재무 괜찮고요. 네. CJ시푸드도 네, 금요일날 좀 더 샀습니다. 이 종목은 비중이 조금 많이 커져서 네, 거의 한 이 종목도 목표의 한 70% 이상은 이제 매수를 들어간 상태예요. 역시나 조금 높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3만 초반 정도 예, 3만 초반 정도에서 2만 중후반대가 안정권이에요. 그래도 짧게 쳐서 이렇게 수익 보기는 좋은데 거의 3만 4천원도 크게 나쁘진 않아서 이 종목도 한 1년 정도 보면 보시면 1년 잡고 보시면 거의 한 4만원에서 4만원 정도 예, 이 정도까지는 수익 거의 나오잖아요. 이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식품 쪽 테마 쪽 한번 몰리면 급등 제법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때까지는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HR은 여전히 고점이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두 종목 좀 더 산 것 같은데, 다나리랑 넥슨 GT 두 개 보고 있어요. 넥슨 GT는 사실 우리나라에 넥슨 주식이 없는데, 카트라이더 최근에 좀 분위기 괜찮더라고요. 모바일로 나왔는데 그쪽에서 좀 매출이 제법 나와줄 것 같아요. 다시 아마 붐이 좀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좀 봐야겠지만 그쪽 관련해서 이제 넥슨 GT가 사실은 크게 영향은 없는 그냥 같은 뭐 계열사긴 하지만 항상 뭐 그랬듯이 넥슨 GT도 테마성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나리 지금 4,000원 초반부터 들어갔던가요? 네, 4,000 초반 들어가고 요날 이렇게 조금씩 사서 계속 매수하고 있고 지금 3,900원 정도가 평단입니다. 3,900원 정도 평단인데 흐름상으로는 좀 더 빠져줄 것 같죠. 3,500원 정도까지. 네, 카드 사용량 늘어나고 있고 뭐 요즘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종목도 코로나 쪽 수혜주에 가깝죠. 그 이번 이익 좀 난 것 같던데 이익은 좀 났어요. 근데 그 추가 상장 했군요. CB 이게 3,200원, 3,500원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3,000 제가 봤을 때는 한 400원 정도? 3,300원 정도까지 빠져줄 확률은 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해서 이 부간 좀 왔다 갔다 할 확률 높아요. 이 정도까지 해서 3,000 뭐 한 2,300원에서 500원 왔다 갔다 이 정도 좀 내려오면 비중은 조금 더 실 것 같아요. 일단 예수금이 좀 많이 CJ시푸드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어서 화청기계나 그 다음에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해도 되니까 요 종목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좀 예수금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증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